네, 시장의 키포인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이 시장의 키포인트 세 개를 다 열어봤습니다. 뭐쭉 보시면 이제 알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파월의 입에서는 좀 힌트가 그렇죠. 나오긴 합니다. 파월의 입 하면 지금 연설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키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도 추가 금리 인상 있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강한 고용 시장 더불어서 이제 소비자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긴축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의 어떤 그 반응은 물론 이제 보합세로 끝나다 보니까 파월의 어떤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금리는 대략 좀 하락을 했고 물론 이제 7월에 금리 인상의 확률이 어제 74%에서 이 발언 이후에 80%를 넘어선 걸로 보면 당장 우리가 이제 7월 중순에 가면 FOMC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선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로 보면 연내 추가 1회 이상에 대해서는 좀 녹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저울질을 했었지 않습니까? 5월 말만 하더라도, 한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3분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한달 동안에 그 전망을 다 되돌렸습니다.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요? 좀 시장의 기대치와 연준의 스탠스가 좀 벌어졌었는데 올해 금리 인하 해줘라 해줘라 했는데 연준은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맞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금리 인하가 사라지긴 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또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진짜 기업 이익이 나오면서 선순환 고용도 잘 되고 있고 소비자 지출이 잘 되면 기업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 이익 나와준다면 긴축과 관련된 내지는 매크로에서 파월의 입은 조금씩은 이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선상에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파월뿐만 아니라 라가르드 총재 그리고 맞아요. 영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하면서 우리 시장 너무 많이 빠질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강하게 버텨줬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빠진 쪽을 본다면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엔비디아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그래서 바로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간밤에 화두가 된게 바로 반도체예요.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그리고 장 후반, 우리나라에 더 중요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이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이제 월스트리트 보도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세 번째 한국의 힘에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엔비디아와 관련된 뉴스는 상당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제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긴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밤에 미장에서 엔비디아 1% 넘게 빠졌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근데 작년 8월에는 무려 9%가 나왔어요.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하락이 9%나 나왔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흡수가 되었었던 이슈다라는 부분이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매출의 7에서 10%의 비중이 충격을 받을 수는 있다. 이게 작진 않거든요. 작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메인테인, 즉 매수를 유지한다. 왜? AI 수요가 중국을 빼고서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정도의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서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장 후반에, 장이 끝나고죠. 장 끝나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았고, 이 시가 내에서 지금 제가 보고 나왔을 때가 한 4%, 3%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업황에 대한 바텀, 바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고, 더불어서 AI 수요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가 회복 내지는
그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이슈와 마이크론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메모리 가격은 내지는 메모리 업황은 바닥을 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AI 수요로 인한 메모리의 전망이 그래도 업턴 약간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아마도 우리 시장에는 오늘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중국 관련한 리스크는 뭐 예상된 리스크였다 보니까 네. 그래도 예상된 만큼 좀 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또 한국의 힘인데 네. 우리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쭉 이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얘기를 드렸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로 나오는 데이터로는 반도체 재고나 출하가 시장의 기대만큼 막 개선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수준에서는 약간 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7월 초에 삼성전자 가이던스 나오면서 오케이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추가로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이겠네. 이 어떤 그 징검다리 내지는 작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AI 수요? AI 수요가 되면 HBM이라는 그쵸. 예, 굉장히 가격이 고가인 메모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HBM의 수요 그 시장 점유율이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합하면 2023년 올해 91%예요. 오. 마이크론은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마이크론이 내년 초나 돼야 이 전체적인 HBM에 대한 그 공정이 완료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인 뜻은 뭐냐면 메모리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이미 지나간 뉴스라는 거죠.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 부분들은 여전히 악화 일로를 보이고는 있지만 바닥에 대한 기대를 또 한 번 마이크론이 보여줬고 그럼 이제부터 앞서서 나올 수 있는 AI 수요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한국이지 않겠냐? 한국의 힘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물론 중국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가격에 이미 녹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폭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봤는데 중국 이슈 때문에 8개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순증 늘어나는 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차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좀 시장이 혼란스럽고 조정 국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반도체가 버텨주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도 이렇게 반도체가 크게 턴할 때 우리 시장이 뭔가 해볼 수 있지 계속 반도체가 내려갈 때는 사실 해볼 수가 없거든요. 투자 기회가. 그쵸. 그래서 반도체가 좀 잘 버텨주는 국면에서 시장은 선순환 내지는 뭐 7월 실적 시즌을 맞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도 CNBC의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뭐 경기 침체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갈 수 있는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반도체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HBM 관련된 수혜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리포트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저의 시장 키포인트 세 가지 알아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월가외부 시간에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